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첫 번째 들어오면서 바로 우측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다이닝이 되죠. 멋진 등과 커버드 실링이 되어져 있는 다이닝 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정면으로는 옆쪽으로 계단이 보이시고요. 곧장 앞쪽으로는 거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왼편에는 화장실 보이죠? 자, 앞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넓은 거실이 나오면서 파이어플레이스가 보이시죠? 그리고 양쪽 파이어플레이스 옆에는 홈이 파져 있어서 거기 멋지게 장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보이시는데요. 여기 유리창 문이 널찍널찍하게 있어서 저 뒤에 나무들이 있는 풍경이 잘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면서 넓은 주방과 브렉퍼스트 에어리어가 나오죠. 보시면 여기는 전부 Y 캐비넷으로 되어져 있고 어플라이언스도 전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의 문을 열어보면 여기가 아주 큰 팬트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아래층은 전체가 다 하드우드로 깔려져 있고요. 보시면 넓은 아일랜드와 싱크가 가운데 있는데 요 보시면 요 싱크도 싱크볼 자체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끝에까지 내려와 있어서 아주 고급스럽게 보이죠. 요새 유행하는 퀄츠로 마감이 되어져 있고요. 보시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쪽 뒷마당 쪽으로 나가기 전에 왼쪽에 문이 하나 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방이에요. 안방인데 여기도 또 실링이 커퍼드 실링으로 고급스럽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크기도 아주 크고요. 옷장도 안에 워킹 클로젯으로 있고요. 화장실이 있는데 아우 화장실이 너무 예쁘죠? 보시면 베네디가 양쪽으로 있고요. 가운데 텁이 있는데 텁이 굉장히 유러피안 스타일로 아주 예쁘네요. 이 바닥은 멋있는 타일로 되어 있고 샤워 부스도 아주 예쁘게 보시면 벽 위에까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바닥도 아주 예쁘게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아까 바깥에서 옷장이 하나 있는 걸 보셨는데요. 여기도 안에 옷장이 또 하나 있어서 만약에 부부가 사신다면 각각 넣으실 수가 있겠어요. 싸우지 않고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변기도 보셨고요. 자, 아래층에는 이렇게 해서 안방이 아래층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안방이 아래층에 있는 거 쓰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집 구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뒷문을 한번 열고 뒷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위에 천장에 커퍼드 실링으로 되어져 있어서 좋고요. 파이어플레이스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TV를 거실 수 있게 아울렛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뒷마당이 얼마나 넓어요. 이렇게 플랜트한 뒷마당이 별로 없죠? 자,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계단도 나무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단도 한번 꺾여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조금 편하실 거예요. 2층에 올라오셔서 보시면 로프트 에어리어가 하나 있고요. 자, 첫 번째 오른편에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 사이즈도 작은 방인데 방 사이즈도 꽤 커요. 그리고 천장도 가운데가 쑥 올라가서 높고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옷장은 워킹 클라젯이어서 사이즈가 꽤 커요.
첫 번째 방에서 나오셔서 두 번째 오른쪽으로 꺾어지면은 여기가 이제 미디어룸인데요. 미디어룸이 창문이 두 개가 있고요. 팬도 달려 있고 등들도 여러 개가 있죠. 리세스 라이트 있고요. 굉장히 넓은 미디어룸이 있습니다. 저 멀리가 보이시죠? 나무 숲이 보입니다. 여기 미디어 여기 보시면 로프트가 있고요. 자,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 탑도 그레네이트 탑으로 되어져 있죠. 아주 깔끔합니다. 바닥은 타일이고요. 들어오시면서 왼쪽 안에 보니 작은 방이 있는데 이 방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다른 방에 비해서 깔끔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쑥 들어오니까 또 다른 방이 하나 있어요. 2층에 올라와서 요게 지금 세 번째 방입니다. 그 클라젯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여기도 워킹 클라젯으로 사이즈가 아주 커요.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방을 보시겠습니다. 이 방이 사이즈가 꽤 큽니다. 클라젯도 워킹 클라젯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실링이 높아서 이렇게 보시면 방이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이 방에서 안으로 이제 화장실이 이어지는데요. 여기 이제 잭앤질 스타일로 맞은편 방과 이 방이 같이 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으로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유난히 아주 크고 멋있는 차고도 3개짜리 집을 원 에이커가 넘는 땅에서 지어진 집을 보셨습니다.